원주 1군 사령부가 떠난 자리에 지역의 의견 수렴 없이 새로운 부대가 이전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지 환원을 촉구해온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는 최근 국방부의 일방적인 처사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민 서명운동과 집회 개최 등의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원주시도 부지 활용 방안으로 서바이벌 게임장 등을 갖춘 가칭 평화박물관 건립과 군 관련 시설 유치 등을 국방부에 제안해 해당 부지의 환원을 촉구할 예정입니다.